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환자를 응대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잠시 복습해 볼까요? 증상이 어떠세요? What are your symptoms? 최근에 덜 익거나 약간 상한 음식을 드신 적이 있으세요? Have you eaten anything undercooked or slightly spoiled recently? 심각하게 들리네요. It sounds serious.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t's best to get plenty of rest and stay hydrated. 이번에는 대화문 안에 나오는 키 패턴 한번 살펴보실게요. This medication is for your stomach cramps. 이 약은 위경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 보시면 This medication is for 그 다음에 증상이 쓰여 있는데요. 이 약은 이 증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문장 안에는 stomach cramps 라는 위경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키 패턴 보실까요? Take this twice a day for the next 3 days. 하루에 두 번, 3일 동안 드세요. 이 문장 안에는 take this, 그 다음에 횟수, a day. 여기까지 보시면 하루에 이만큼 횟수를 복용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for 다음에 기간이 사용된 패턴이에요. 그러면 for 다음 기간 부분은 이 기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만큼의 횟수로 이만큼의 기간 동안 복용하세요 라는 상황에서 응용해 보실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What if it doesn't clear up by then? 그때까지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문장 안에는 what if 그리고 주어 동사가 사용된 후에 by then이 사용되었어요. 그때까지 주어가 동사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what if를 앞에 붙이셔서 상황을 가정해 보실 때 쓸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doctor.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는 you will ne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사용된 패턴인데요. You will need to 하시면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무엇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도민 사이의 대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May I have your prescription, please? Sure. Here you go. Please wait a moment while I prepare your medicines. Okay, thanks. Here you go. This medication is for your stomach cramps. Take this twice a day for the next 3 days. What if it doesn't clear by then?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doctor. Will I need a new prescription? You might, but that will be up to them. I see. How much is it? The medication is 6,000 won. That's great. Thanks. You're welcome.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먼저 도민이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Hello, may I have your prescription, please? 안녕하세요. 저 처방 좀 주시겠어요? Sure, here you go. 물론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도민이 Please wait a moment while I prepare your medicines. 제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 안에 보시면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while이라는 접속사는 무엇무엇 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어와 동사를 사용한 패턴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문장 안에는 제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에 라는 주어 동사 패턴이 사용되어 있네요. 그러자 외국인이 Okay, thank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도민이 약을 제조한 이후에 손님을 응대하는 상황이에요. Here you go. This medication is for your stomach cramps. 여기 있습니다. 이 약은 위경련을 위한 것입니다. Take this twice a day for the next 3 days. 이 약을 하루에 두 번 3일 동안 드세요. 모두 키패턴에서 살펴보았던 표현들이죠. 그러자 외국인이 What if it doesn't clear up by then? 그때까지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키패턴에서 살펴보았던 표현 What if 하고 가정해보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도민이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doctor.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You will need to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사용된 패턴인데요. 동사 원형 자리에 의논하다, 상의하다 라는 discuss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질문을 해요. Will I need a new prescription?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할까요? 그러자 도민이 이야기를 해요. You might. 그럴 수도 있습니다. But that will be up to them.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들께 달려 있어요. 즉,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께 달려 있어요. 라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외국인이 I see. How much is it? 아, 그렇군요. 얼마입니까? 그러자 도민이 The medication is 6,000 won. 약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외국인이 That's great. Thanks.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도민이 You're welcome.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천만에요. 빨리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키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배웠던 키패턴은 This medication is for your stomach cramps. 즉, This medication is for 증상이 사용된 그런 패턴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살짝 바꿔서 이 약은 두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두통은 영어로 headache 사용하시면 돼요. 네, this medication is for your headache.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This medication is for your headache. This medication is for your headache. 다음 키 패턴입니다. Take this twice a day for the next 3 days. 하루에 두 번, 3일 동안 드세요.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횟수와 기간을 조금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하루에 세 번, 일주일 동안 드세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세 번은 three tim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은 for a week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실까요? 네, take this three times a day for a week 하시면 되겠습니다. Take this three times a day for a week. Take this three times a day for a week. What if it doesn't clear up by then? 이 키 패턴 기억나세요? 그때까지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what if를 사용해서 가정해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까지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엇무엇이 끝나다 하시면 it
do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끝나지 않으면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not을 넣어서 한번 응용해 보실까요? 네, what if it's not done by then 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if it's not done by then? What if it's not done by then? 다음 키 패턴 응용 연습 해보실게요.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doctor.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라는 키 패턴이었는데 이 문장 안에는 You will need to 그 다음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무엇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살짝만 바꿔볼게요. 부모님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모님이라는 단어 parent 한번 넣어보시면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parents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parents.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parents. 오늘 배웠던 키 패턴 복습 퀴즈 한번 해볼게요. 이 약은 위경련을 위한 것입니다. This medication is for your stomach cramps. 잘하셨어요. 하루에 두 번, 3일 동안 드세요. take라는 동사, 그리고 횟수와 기간 한번 넣어볼게요. Take this twice a day for the next 3 days. 그 다음 키 패턴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때까지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무엇 무엇이면 어떡하죠? 이렇게 가정하는 상황 What if 사용하셔서 What if it doesn't clear up by then? 잘하셨어요. 마지막 키 패턴 복습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doctor. 잘하셨습니다. Hello, may I have your prescription, please? Sure, here you go. Please wait a moment while I prepare your medicines. Okay, thanks. Here you go. This medication is for your stomach cramps. Take this twice a day for the next 3 days. What if it doesn't clear up by then? You will need to discuss that with your doctor. Will I need a new prescription? You might, but that will be up to them. I see. How much is it? The medication is 6,000 won. That's great. Thanks. You're welcome.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오늘은 약국에서 환자를 응대하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 패턴 Take this twice a day for the next 3 days. 하루에 두 번, 3일 동안 드세요. 이 패턴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자신감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